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 1979년 개설된 국내 최고의 작업치료 교육기관입니다. 1998년 세계 작업치료연맹 교육인증을 국내 최초로 받았습니다. 국내 최초로 1993년 대학원 교육과정이 개설되었고 현재는 5분의 전임 교수님들과 3분의 겸임 교수님들이 180여 명의 학부생들과 70여 명의 대학원생들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 전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동, 성인, 노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과 치매 노인, 성인 뇌졸중 등이 그 주요 대상입니다. 신경계 작업치료, 근골격계 작업치료 등 의료 모델 이외에 인지재활, 운전재활과 보조공학 또한 새로운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학과는 취업률 우수학과로 3년 연속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작업치료는 의료 분야에서 병원 작업치료실에 취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따라서 작업치료 인력이 많이 요구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 관련 작업치료사 채용이 늘어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뿐 아니라 다양한 공단에 취업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광역치매센터에서도 작업치료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동문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는 동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미국 이외의 국가로 호주나 영국으로 동문 취업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학과 특성상 이론과 실습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수업마다 학습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은 동영상으로 미리 학습하고 실제 수업에서는 심층적인 토론을 위주로 하는 플립 러닝 방식과 한 과제를 팀별로 연구하고 발표하는 강의 방식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수업을 듣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새로운 방식의 수업들은 저의 머릿속에 더 오래 기억되었습니다. 정기적인 학술제를 개최하며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과 해외 대학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 지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 USC 대학, 일본, 중국 등 다양한 나라와의 교류 프로그램 참여 기회는 저희 학과의 특별한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학과에 비해 선후배 간의 교류가 활발한 편입니다. 저희 학과만의 문화와 행사는 자연스러운 선후배 간의 교류를 만들어주어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에서 작업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공부한다면 대학원에서는 학부 과정 동안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연구실에서는 작업치료 분야별 치료적 효과성을 검증하고 기존의 치료 방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뿐만 아니라 국가의 각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분야도 이러한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그만큼 확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학과의 장점 중에 하나를 꼽아보자면 매년 학부생들을 위해 대학원생들과 선배들이 진행하는 아틀라스와 살라무스라는 교육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업치료학 전공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중요한 기반이 되는 과목이지만 학부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기능해부학과 신경해부학을 미리 선행학습할 수 있도록 학회에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선배들, 학부생 간의 거리도 좁힐 수 있는 친근한 교육이어서 매년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작업치료는 세계 유망직종에서 탑10 안에 드는 직업군으로 현재 110여 개국에만 있는 직업군입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발전된 가능성이 매우 큰 직업군입니다. 국내에서도 국가의 복지제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많은 작업치료사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직업군으로 앞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문 보건인으로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으로 내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최고의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에서 그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야만큼 클라이언트 중심적 사고를 가치에 두고 그들 개개인의 삶을 중재하는 직종은 임상 분야에서도 연구 분야에서도 작업치료만이 유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미래의 후배님을 내년에는 직접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험기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